좋아하신대요. 그 얘기 들으셨을 땐 어떠셨어요? 이거다 싶었어요? 아 그게 일단 저 혼자만 알고 있던 노래가 네. 이런 어떤 대가이신 이런 피아니스트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좋은 곡으로 들려졌다는 게 너무 너무 신선한 충격인 것 같아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윤성 씨랑 같이 콜라보를 했잖아요. 네. 어때? 다른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? 전혀 상반된 스타일이 만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오히려. 네. 또 그 본인 생각이고요. 본인 자이언티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? 아, 일단 항상 같은 반주 위에 노래를 부르다가 네. 그 재즈 피아니스트잖아요. 그렇죠. 매번 바뀌죠, 살짝살짝. 네. 그래서 그 할 때마다 바뀌는 그리고 긴장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생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재미가 있었고 합주할 때도 그냥 재미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거든요. 네, 진짜 재미있었어요. 아니, 김광민 씨는 자이언티 예. 좋아하셨어요 평소에? 아니, 예전에는 몰랐는데 처음 나오셨을 때는 네. 그때 뭐 아무도 몰랐겠죠. 근데 네. 어느 날 제 친구가 네. 만났는데 어떤 카페에서 네? 아, 그 들어보라고 이제 그 친구도 원래 이제 음악 하던 친구인데 아 네. 너무 좋대요. 그 노래만 계속 들었어요. 양화대교만? 네, 양화대교만. 그날 음악 다 외웠어요. 그냥. 아 그날. 아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? 음악하고 실물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지 않나. 네.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음악이 좋고 실물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. 음악은 또 음악대로 분위기 있고 좋은데. 실물은 또 실물대로 그 다른 쪽으로 또 아주 멋있으시고 뭐 아주 하여튼 한마디로 훌륭하시다는 거죠. 양쪽 다. 한마디로 양쪽 네. 다 훌륭하시다?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이미 최고의 음악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 분이신데 오늘 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어떤 곡인가요? 네. 자이언티가 소개해 주시죠. 네, 이문세 선배님의 알 수 없는 인생이란 곡인데요. 이걸 골랐다면서요, 직접. 네, 이유는? 제가 출퇴근길에 이 곡을 참 많이 듣거든요.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정말 노래가 가사가 위안이 너무 되고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. 그냥 같이 제가 불러드리면서 그 원곡의 분위기와는 또 다르겠지만 같이 공감하시고 위로받으셨으면 해서 골랐습니다.